안녕하세요. NPO 농장입니다. 아, 저희가 서운면에 위치한 350평 남짓한 이곳 텃밭. 원래 이제 포도 농장이었는데요. 이곳의 포도 농장이 이제 그 포도가 이제 별로 그렇게 시장성이 좋지 않아서 다 걷어낸 텃밭인데,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 350평 텃밭에 저희가 부득이 들깨를 심었습니다. 시기적으로 심는 시기를 놓쳐서 들깨 시기에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들깨를 심었는데, 정말 제가 이쪽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좌충우돌 들깨 심는 파종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. 아주 말 그대로 고생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대를 안 하고 들깨 농사를 지어왔는데, 불과 한 2주 연속 비가 내렸죠. 비가 내린 이후에 이 들깨밭이 정말 무성히 자랐습니다. 비교 영상 아마 저희 편집할 때 올리겠는데, 처음에 파종했을 당시와 중간에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또 영상이 있거든요. 그때와 지금 상태 비교해 보시면, 이곳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낮은 곳이에요. 그래서 제 허리춤보다 약간 배꼽 밑 정도의 키로 자란 이 들깨를 볼 수가 있고요. 저쪽 같은 경우는 아마 제 키만큼 자랐을 것 같아요. 무성한 곳이 또 있고요. 자, 그렇습니다. 올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곳에서 저희가 말 그대로 부부가 깨가 쏟아진다는 것처럼 저희 NPO 농장에서 들깨 좀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은 예측, 기대감이 생깁니다. 아무튼 이곳에서 저희가 농사를 지었는데요. NPO 농장이 사실은 많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땅이 되게 저희가 마음에 들거든요.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또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무튼 들깨 농사 하는 과정, 나중에 또 수확하는 영상도 저희가 촬영할 텐데요.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NPO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